에코프로가 장중 110만 원을 회복하는 등 연이틀 하락세로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12.08% 상승한 11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 장중 고가는 111만 1천 원, 저가는 93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. 에코프로는 장 초반 전날 대비 3%가량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매수세에 점차 힘이 살리면서 110만 원대로 회복하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. 어제 종가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져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으나 오늘 다시 황제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.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강세입니다. 에코프로 BM은 8.23% 오른 40만 7,500원에, 에코프로 HN은 15.17% 오른 8만 7,300원에 마감했습니다. 이는 전날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급격 하락한 데 따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들고 매도세는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